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지금 서버를 압수한다든지 보존 신청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요. 임대 기간이 지났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파기를 한다든지 증거 인멸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외국 시민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열심히 좀 이제 싸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어떤 그 서버를 압수한다든지 이런 보존 신청을 하게 될때 서버 부분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그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이 다 좌성향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각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부산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그 서버를 그러니까 저 뭐지? 아마 저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그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 자료로 들어갔던 것이 이 선거를 뭐랄까? 선거에 대한 개표 부정이었다는 부분을 저기 엑셀이라든지 그런 뭐 퍼센트나 확률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공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또 그런 공식을 찾아내셔 가지고 공식으로 이제 그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증거도 좋지만 제가 이제 발표하는 좀더 정확한 증거로 해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소송을 냈을 때 이걸 또 참고로 해서 꼭이 서버까지도 기각되지 않고 다 인용되고 서버 보존을 할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때까지 연구했던 부분을 공식으로 변환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이때까지 계속 올리던 공유 링크에다가 구글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그 변호사분들한테 요긴하게 쓰일 텐데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어떤 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보고 좀 검증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자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좀더좀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직접 어떤 공식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써봤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조작 공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이름도 마음대로 지우고 바꾸셔도 되고요. 투표 조작 공식은 이렇습니다. A 다시는 A 더하기 B 나누기 P입니다. 그리고 B 다시는 A 마이너스 B 나누기 P입니다. 여기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는요, 민주당의 원래 조작하기 전 원래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B는 통합당의 원래 득표수입니다. 조작하기 전 원래 득표수요. 그리고 나누기 P는 우리 표괄이 수치라고 하죠. 뭐 서울 지역이면 4, 뭐 어디는 뭐 5, 이런 식으로 올라간 그몇 가지 종류가 있는 표괄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표는 어떻게 조작되느냐? 민주당 표에 조작된 표 값은 조금 키울게요. 네. 민주당 표 값은 원래 조작되기 전에 민주당 표 더하기 한국당 표를 표괄기에 한그 내용의 숫자로 나눠서 그 숫자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당 숫자는 뭐냐? 한국당 그에 조작된 숫자는 아이고 실수했네 이거 B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 내용에는 이거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한국당 표는 한국당 표에다가 한국당 표괄이 했던 이게 그 표괄이를 적용한 그 조작된 표 숫자거든요. 네, B 나누기 P는 한국당 표에 표괄기 숫자를 나눈 것은 이게 바로 조작된 그 투표수입니다. 이게랑 똑같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작된 숫자를 민주당 것에는 더해주고 한국당 거는 빼주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유념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이렇게 설명을 아까 위에 공식 설명하면서 했고요. 네, P는 상대 후보에서 일정 표당 하나씩 빼앗는 숫자입니다. 예, 아시겠죠? 이때까지 계속 설명했죠? 이게 만약에 숫자가 4라면
민주당표 4, 한국당표 4라면 민주당표 4는 그대로 가고 한국당표는 4표당 하나가 빠지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5표가 가고 한국당은 3표가 간다. 이렇게 다섯 4개당 하나씩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바로 그표 갈기 상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이제 한게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표갈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수치에 따라서 수치가 4일 경우는 25%고요. 5일 경우에는 20%가 되는데요. 또 6일 경우에도 뭐 있고 뭐 8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조작 수치, 표갈기 상수인 P에 따라서 일정%가 줄고 한국당은 줄고 민주당은 딱 줄어든 그 수만큼 늘어난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 P 값인데요. P가 4인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입니다. P가 5인 지역은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고요. P가 6인 지역은 경남, P가 7인 지역은 대구, P가 8인 지역은 경북입니다. 예외 지역이 있는데요. 전남과 전남북, 28개 선거구 지역은 P 값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공식을 전혀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통 다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들의 표를 이렇게 이제 표갈기를 한 그런 내용들이 다 발견이 되는데, 예외적인 곳이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울, 강원 강릉시, 그리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세 지역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더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표갈기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만 예외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한 검증 내역의 엑셀 파일도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더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검증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만들었는데 읽어보시고요. 이걸 그냥 쭉 읽어보는 것보다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 최종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전국의 오차 평균이 0.4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1번, 여기 노란색으로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저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뮬레이션 표본 데이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제 공식이 제곱식 말고도 또 이제 다른 분들 많이 공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퍼센트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조작이 된 수치니까 조작이 되기 전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임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그 당일 투표 후보 그 후보자가 이제 그 후보 득표율 차이가 있거든요. 이 득표율 차이를 강제로 맞췄습니다. 사전에요. 사전과 당일이 똑같습니다. 보면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역도 계산해서, 전체 수치는 고정이고요. 1후보, 2후보, 3후보를 그 수치에 맞게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전 당일 최종. 여기 해당하는 이 내용들인데, 이 셀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조작이 되기 전에, 원래의 조작되기 전,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한 데이터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투표 조작의 공식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넣었던 간단한 표갈기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서울 지역은 4고요. 뭐 부산 지역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쭉 넣습니다. 광주 전라도는 빠지고요. 아주 심플하게 넣습니다. 제가 미세 조정을 했었는데 미세 조정도 하지 않고 완전 심플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과 무소속이
표괄기가 된 지역도 이렇게 약간씩 적용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해서 이런 어떤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더 간단하게 한두 줄로 될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다섯 줄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작 공식을 넣었습니다. 조작 공식을 넣어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3번으로 넘어가면 이 공식으로 조작된 수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1번은 전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 가정하고 2번이 조작한 내용을 수치를 넣었으니까 3번은 1번에다가 2번을 적용해서 조작된 내용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조작된 거죠. 이렇게 표괄기라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해 가시죠? 조작된 수치를 봤더니 보세요. 이렇게 1후보는 올라가고 2후보는 내려가고 이렇게 전국의 공통 비슷한 오차가 나오고 또 양쪽은 정말 양쪽이 딱 똑같이 판박이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후보는 완전히 0에 수렴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실제는 약간의 작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용의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이제 검증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4번을 봐주세요. 4번이 이제 마지막 검증입니다. 4번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번이 이거 1번 아니고 3번이 우리가 이제 가짜로 조작을 해본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것이다 해서 조작을 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 조작한 내용이 선관위도 우리는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1번은 앞에서 계산됐던 내용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겁니다. 이렇게 복사해 온 거고요. 4-1이라고 했는데요. 4-1은 우리가 공식을 적용해서 조작한 데이터. 4-2는 선관위가 어떤 누군가가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중국 해커든 했다고 예상이 되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면 조작 공식이 잘 적용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데는 뭐 이제 1.2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97 이런 데도 있고 보면 0.16 이런 식으로 다 되는데 이것을 제가 절대값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평균을 해버리면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이게 합쳐져서 오차가 작아지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중간에 좀 숨겨놓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숨기기 취소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 수치들을 절대값으로 뺐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숨겨놓고요. 이거를 전국 전체를 다 평균을 내본 겁니다. 오차 평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0.41%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미세 조정입니다. 지역별로 우리 표괄기 조작값 있잖아요. 그거를 미세하게 다 맞춰본 겁니다. 이 지역은 일괄적으로 다 6이지만 여기만큼은 4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 지역은 또 5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세조정으로 오차를 줄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작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미세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0.28%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식의 간단 명료함을 위해서 이거는 참고로만 하십시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 지역값. 0.41%도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충분히 이걸 증명을 해낼 수 있고 검증을 해냈고 이 공식이 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검증 툴인데요. 이 검증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조작의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번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2번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얼마든지 마음껏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그 3번표에 적용을 하시면 이 조작이 공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끝에 가서 이 퍼센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조작의 공식을 만들어내신 분들 이러한 공식이 있다. 민주당에 표만 넣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확하게 이제 제가 파일은 두 개를 드립니다. 여기
이게 보여드린 지금 워드 파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입니다. 이 워드 파일이 메인이고요. 엑셀 파일은 이그 공식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하는 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라고도 할수 있는데, 법조계에서 일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역구 및 비례도의 대표에 대한 모든 투표함을 증거 보존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선관위에서 가져오면 이중으로 또 봉인을 한번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혹시라도 또 조작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모든 서버를 보존해야 됩니다. 백업 서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백업 서버는 오히려 그 진짜 서버와 유사하기 때문에 조작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서버 보존하고요. 사전투표에 사용된 QR코드, QR코드와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된 전산통신기기 일체, 그러니까 QR코드를 박은 어떤 그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표 작업에 필요한 분류기, 계수기, 전산 장비 일체, 그 안에 있던 전기를 꼽는 거는 무조건 다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현장에 설치됐던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 중계기라든지, 그러니까 LG U+의 화웨이가 아니라는 또 이제 제보도 있는데요. LG에서 했던 그 중계기가 있으면 모든 무선 장비, 와이파이든 아니면 무슨 중계기든 무선 장비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장비, 허브, 스위칭 허브, 무슨 라우터 다 포함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무조건 다 압수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가처분 신청, 증거 보존 신청,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다 조작을 막아야 되고, 가능하면 서버 같은 경우는 전기를 꺼야 됩니다. 전기를 켜놓고 있으면 서버는 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수학 공식이, 제대로 된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이 될수 있고요.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제가 배포했던 엑셀 파일은 정황이나 추정은 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만 계속 기각이 됐는데, 근데 예외로 부산지검에서는 선거 조작의 증거로 인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부분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증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오차율이 상당해졌거든요. 이걸 증거로 활용하시고, 첨부 엑셀 파일은 이 공식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워드로 만든 공식과 이걸 증명하는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수학자나 아니면은 저명한 수학자나 과학자나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과학자분, 수학자분들한테 보내보셔가지고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좀 증명도 좀 한번 받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모든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활용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조금 보충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오픈 카톡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 선거 조작 법률 관련 오픈 카톡만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오픈 카톡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률 관련한 오픈 카톡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신다든지 하면 제가 전화를 뭐 제가 그 뭐지 저기 그그 2번 사태로 따로 그냥 그 타인 명의로 개통한 폰이 있는데 그걸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이 제가 배포한 이 공식을 가지고 정말 서버 보존을, 특히 서버,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그 전자 개표에 했던 그런 그 모든 자료를 보존하는 게좀 중요한데, 특히 서버 보존을 위해서 꼭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어서 서버 보존 하든지 아니면 압류를 하든지 가처분을 하든지 어떻게든 이 서버를 꼭 막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였습니다.